안 되겠죠. 현장인데 괜찮아요? 네. 이게 언제 무슨 영상을 찍었는지 리트윗을 해야 돼. 약간 그 형식을 좀 빌려오면 어떨까. 아. 오늘 영재상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 공유하고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먹고 새로운 걸 갈지 그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재상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재상 각자 약간 하는 공부법 있어? 아니면 재밌는 유튜버에서 본 공부법이라든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 정우아이가 만나서 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다. 아아아아 너무 재밌다. 책을 찢어서 이제 읽는 것도 아 너무 식상하지 않나? 그걸 정식으로 아 정식으로? 과학, 사회, 수학 이거 생각해도 약간 약간 반전이 있는 것? 처음에는 되게 짧게 가다가 이런 굴곡이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곡선을 잘 체크해 주시면 마지막에 더 놀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도너스 캠프 방송부문 교육 멘토로 재학난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된 멘토 노진아입니다. 멘토, 방송부문 멘토를 맡은 박신열이라고 합니다. 한 80점 정도? 저희도 준비를 해가는데 그 아이들의 텐션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20점 감점을 했습니다. 잘 할 수 있어. 너네가 최고. 되게 저희들 잘 챙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되게 잘 답변해 주시고 멘토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배우가 전데 재미없겠어요. 스토리 스케일이 많이 다르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영재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갑고 저희 아이들이 진짜 많은 시간들 투자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재밌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에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파이팅! 자, 출발하시죠. 갑시다. 저희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인터뷰. 예. 면토님들도 이제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향남의 앞에서 하지 못할 지인이. 잠깐만 창의력이 없어. 아니에요. 진짜. 저희 재학남 아이들은요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아마.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4개 학교 중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화이팅! 재학남 화이팅!